안녕 나야, 1화. 아마 대부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직장인 분들일 텐데, 직장인에게 직장은 뭐다? 전쟁터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무기다. 오늘은 이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 아니 업무 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PC랑 모니터가 총이라고 한다면 약간 탄 정도? 전장에서 승리자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우들 준비됐나? 고고씽! 직장인이라면 PDF 파일 확인할 때 에크로뱃 프로그램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PDF 뷰어로 많이들 사용하는 에크로뱃 리더 앱이 아마 좀 더 친숙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에크로뱃 리더의 프리미엄 버전인 어도비 에크로뱃 프로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에크로뱃 프로는 유료 구독형 프로그램인데요. 가격은 월 23,100원이고 7일간 무료 체험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PC와 노트북에 가장 많은 기능이 제공되지만 모바일과 태블릿, 에크로뱃 리더에서도 에크로뱃 프로의 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해볼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PDF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변환하고 편집하는 기능에 포커스되어 있어요. PDF 파일이 보통은 기획안, 계약서, 계산서 같은 중요 파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약간 이거 최종이라서 PDF로 드립니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사용했을 때 좋은 건 기본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에서 편집이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용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요한 문서이지만 편집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PDF 파일을 받아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내용이 잘못됐을 경우에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파일을 받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죠. 내 옆자리 사람이 보내줬다면 대리님 이거 좀 다시 보내주세요 할 수 있지만 외부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돈이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와 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것 같더라고요. 도비 오랜만이야. 그럼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변환 기능입니다. 더 이상 PDF 파일을 변환할 때 PDF, PPT로 바꾸기 검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솔깃하죠?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먼저 확장자 변환이 필요한 PDF 파일을 선택한 후 상단 메뉴에서 파일, 열기를 선택해주세요. 다음으로 우측 도구에서 PDF 내보내기 메뉴를 선택하고 변환하려는 양식을 선택한 후 위치와 이름을 지정하면 변환 끝! 이렇게 PDF 파일을 JPG, 워드, 엑셀, PPT 이미지 파일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그 반대로도 가능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장자가 다른 파일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게 좋았어요. 보통 숫자가 많은 견적서는 엑셀, 보고서는 PPT 같이 주로 사용하는 파일 프로그램이 다르잖아요. 이런 다양한 파일들을 하나의 PDF로 결합하여 공유 및 보관을 할 수 있어요. 우측 도구에서 파일 결합 메뉴를 선택한 후 파일 추가를 눌러 다양한 형식의 파일들을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파일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페이지 혹은 파일을 제거할 수 있고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 페이지의 순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하나의 파일로 결합되면 첨부 파일도 간소화돼서 메일 보낼 때 정리하기도 깔끔하더라고요.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친구가 이직하고 첫 출근하니까 인수인계서 한 장만 있고 담당자가 퇴사하고 없더래요. 이전 작업 파일도 원본도 없고 PDF 파일만 있어서 어이가 없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두 번째 주요 기능이 PDF 파일 편집 기능이에요. 일일이 캡처 다 하고 메모장에 옮겨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텍스트, 이미지 수정뿐만 아니라 단락 추가, 오타 수정, 페이지 재정렬 등의 편집 작업이 가능해서 마치 PPT 파일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측 도구 PDF 편집 메뉴를 선택하고 편집할 문서를 열어 편집해주면 간단하게 끝! 개인적으로 간단한 편집 작업이 아니라 디테일한 문서 편집까지 가능해서 좋았어요. 예를 들면 텍스트는 글꼴, 크기 등의 서식 변경이 가능하고 이미지의 경우는 어도비 포토샵과 연동해서 편집도 할 수 있어요. 또한 URL, 링크 삽입과 워터마크로 보호 기능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문서 장수가 많으면 길게는 1시간 걸릴 일을 5분 컷으로 끝낼 수 있는 거죠. 솔직히 편집 기능은 좀 신세계였어요. 또 하나, 출력물만 있어도 촬영 또는 스캔을 통해서 PDF 파일로 만든 다음에 편집이 가능한데요. 오래된 계약서나 각종 증명서를 수정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스캔 또는 촬영을 하고 출력물의 기울어짐과 대비 조정을 한 후에 PDF로 저장해주세요. PC에서 에크로뱃을 실행한 후
문서를 열고 이렇게 우측 도구에서 스캔 및 OCR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OCR은 텍스트를 자동으로 인식해주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OCR 과정을 거치고 나면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공유 및 보안 기능을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메일로 첨부해서 파일을 공유할 필요 없이 링크를 생성해서 공유할 수 있어요. 우측 상단 이 파일에 대한 링크 공유를 누른 후 링크 만들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PDF 파일을 하나의 링크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링크로 파일을 공유하게 되면 파일 용량 걱정 없이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고 카톡이나 메신저로도 가볍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메일 누락해서 첨부 파일 다운로드 기한 지나서 답답했었잖아요. 링크가 공유되면 다운로드 기한이나 파일 용량 걱정 없이 문서를 확인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직딩이라면 정말 공감할 건데 팀플레이에서는 소통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에크로벳 프로는 공유 파일에 주석 달기가 가능해서 팀원끼리 바로바로 피드백을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확인한 후 문서를 수정한 뒤에는 이렇게 해결 처리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사실 링크 공유는 전달 방식이 빠르고 간편하긴 한데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신제품 기획안 같은 문서라면 더더욱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PDF 파일 암호화 기능을 사용해서 인쇄, 편집과 같은 기능들을 제한해서 액세스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텍스트 또는 이미지,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자료 무단 배포에 대한 저작권 관리도 가능해요. 아직도 결제 안 했어? 에크로벳 프로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부가 기능 두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에크로벳 프로를 이용하면 어도비 도큐먼트 클라우드 100기가를 제공해줘요.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PC 외에도 모바일, 태블릿을 활용하여 편집 혹은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처럼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프로젝트성으로 많은 사람들과 일하기 때문에 문서도 각양각색이거든요. 어도비 도큐먼트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문서 저장이나 관리를 한 곳에서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어요. 두 번째 부가 기능은 문서를 편집하거나 변환할 때 쓰기 좋은 무료 앱 두 가지 서비스입니다. 휴대폰으로 스캔 및 촬영하여 PDF 파일로 변환해서 저장할 수 있는 어도비 스캔 앱이 있어요. 앞서 설명한 문서 변환 작업을 할 때 별도 공유 문서가 없이 출력물만 있는 경우에 활용하면 좋겠죠. 다음으로 에크로벳 리더는 모바일, 태블릿에서 사용 가능한 앱인데요. PC에서 작업하던 문서는 도큐먼트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PC 없이도 문서를 불러와서 확인 또는 편집할 수 있어요. 외근이나 출장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전쟁터에 나갈 준비 되셨나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메신저, 클라우드, 오피스 등등 많은데 그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대부분 문서로 한다, 외부 업체와의 파일 이동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본전 뽑고도 남을 느낌? 처음에 이걸 전쟁터 탄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RPG-7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